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이제 살이 되게 많이 쪄가지고 러닝을 3월부터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. 3월 1일부터 할 건데 뭐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을 어떻게 들고 다니고 뛰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예전에 뛰었을 때는 팔에 암 여기다가 거치하는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들고 뛰어보고 주머니에 들고 뛰어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이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겠지만 저는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나온 요 허리에 차는 이거 러닝백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. 일단 진짜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어간다라는 후기를 들었어요. 여기에 그냥 스마트폰이 딱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퍼로 여기다 되어 있고 요게 형광 재질이어가지고 약간 깜깜 밤에도 약간의 안전성을 도모해줄 수 있고 요 버클로 허리를 이렇게 채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겨있는 거라고 해요. 허리 조절은 또 약간 요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이렇게 어떻게 차는 거냐면 바람을 차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고무랑 잘 늘어나요.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. 플렉서블하고 차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뛰면 되는 이런 느낌. 지금 핸드폰이 촬영 중이니까 제가 넣을 수 있는 게 옆에 뭐가 있나 보다 보니까 요 에어컨 컨트롤러 하나 있거든요. 뭐 두께는 여거보다 당연히 좀 더 크죠. 요거까지 들어가면 뭐 스마트폰 들어간다고 봐야지. 아 충분히 들어가요. 충분히 들어가요. 길이가 이렇게 돼도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 열로는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서 러닝을 하시고 싶으신데 아 나 스마트폰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러닝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 다 핑계입니다. 요 가방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러닝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.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줬냐면 28,900원 배송비 포함해서 줬거든요. 보통 한 25,000원에서 30,000원대 요 제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나이키보다 이제 다른 제품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. 요거보다 더 큰 이제 이렇게 약간 슬립백처럼 맨다든지 뭐 허리에 이제 크게 약간 복대는 핀처럼 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건 조금 더 가격대가 싼데 저는 딱 심플하게 핸드폰만 넣으면 되고 핸드폰이랑 카드 하나 정도만 딱 넣으면 러닝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걸 차고서 러닝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에는 제 복근을 공개할 수 있는 그날까지. 안녕.